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제예요. 여기는 오키나와에 있는 한 미군 부대고요. 기밀이 유지될 그런 곳은 아니고 미군 PX에서 뭐 좀 사러 잠깐 왔어요. 여기 아는 분이랑 미군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PX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들어올 때 나름 보안이 까다로워서 신분증 등록 다 하고 자동차 이런 거 다 등록하고 그리고 들어오는데 여기 미군 엄청 크네. 여기가 작은 데라고 하는데 거의 백화점 수준인데 여기 우리 그 한국 PX랑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나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 여기 오키나와에 살고 계신 한국 교민분들 중에서 미군 분들이랑 지인이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동반자로 와서 쇼핑을 하실 수 있나 봐요. 아, 거의 뭐 이게 PX라고 할 수가 없고 거의 그냥 백화점 수준입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물건이 쌀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군인분들이 사실 사용하는 거라 세금이 다 빠진 금액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진짜. 이렇게 좋은 게 이 토스터기가 이게 30불밖에 안 나는 거야. 야. 야, 이 토스터기도 이게 얼마야? 20불? 어우, 2만원, 22,000원. 야, 엄청 쌉니다. 이 밥솥이 이거 밖에서 살라 그러면은 20만원 넘게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140불이니까 엄청 싼 거예요. 와. 이런 전자레인지도 뭐 한 8만원. 야. 이게 오븐이랑 아마 같이 되는 건데 이게 밖에 나가면은 한 20만원 넘는데 이것도 한 15만원, 6만원. 엄청 싸네요. 야, 이게 오븐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200불밖에 안 해? 야, 진짜 싸다. 와이프랑 한번, 오늘은 와이프가 못 왔는데 와이프랑 한번 같이 와야겠는데 안에 오면 눈 뒤집히겠는데 여기 오면 진짜? 우리 와이프 아, 살 게 많은데 진짜? 엄청 싸네. 아, 저희가 이사를 가서 살 게 많아요 지금 진짜 솔직히. 아, 그러면 예. 한번 카디날 가셔야 돼요. 한번 언제 저기 야, 근데 여기 와 진짜 진짜 여기 완전 무슨 백화점이네. 와, 태블릿 PC가 400불. 시중보다 너무 많이 싼데요? 브랜드별로 다 있습니다. 네. 야, 50인치 TV가 4K가 이게 350불이에요. 50인치인데 35만원. 이게 밖에 나가면 4K 되는 게 기본 아무리 싸게 사도 한 7, 80만원 하거든요. 어우. TV 샀는데 이미. 아, 네, 여기 왜 몰랐을까. 다 50인치 TV는 거의 이 LG 것도 지금 350불. 예. 와, 엄청 싸네요. 스마트 TV에다가 4K 지원되는 게 350불이에요. 50인치가. 와. 아, 미군이 대우가 좋다는 말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 저는 저기 아는 지인분이 PX 같이 가자고 우리 국제화제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았냐. 그래서 따라왔거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와. 눈이 막 돌아갑니다. 너무 싸요. 너무 싸. 진짜. 네, 일본이 약값이 비싸거든요. 야, 여기 뭐 약도 다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가격이 바깥의 가격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싸요. 와, 또 신발이네. 다 있네요. 브랜드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여기. 나이키 신발도 보통 보면은 80불부터 싼 거는 뭐 50불, 40불대. 제일 비싼 게 80불이네요. 아주 신형 나이키가. 그리고 보통 이제 40불에서 60불 사이. 싸네요 진짜. 와, 뭐 귀금속도 있고. 근데 여기가 오키나와 부대 중에 이렇게 큰 부대가 아니래요. 지금 여기 들어온 데가.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큰 그 PX가 다른 부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같이 한번 가자고 제 지인분이 말씀하시네요. 네, 정말 아내랑 같이 한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PX인데 이제 저희가 그 grocery,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먹는 거 파는 데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나눠져 있네요. 아까 저쪽에서도 여기도 지금 먹는 거가 식품류가 많이 있었는데 가공 식품들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아마도 뭐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다 있는 그런 된 것 같아요. 오늘 주말이라 PX에 차가 꽉 찼네. 아니 제가 저기 여기 미군 PX를 구경하니까 아 나도 군복무 하고 싶다 생각이 드네. PX 가자 그래서 한국 부대 PX를 상상했어요. 네? 한국 부대 PX를 생각했는데 완전 달라. 이거 PX는 백화점 데팔먼트, 데팔먼트 완전 틀려요. 되게 작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아, 크기는 엄청 커요. 아, 부대가 무슨 공원 같네. 공원 진짜. 이거를 한국에서는 우리 그냥 사병들이 다 잔디 깎고 나무 베고 다 그냥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아마 사람 써서 회사 써서 할 거야. 용역 써서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말 안 듣는 애들 네, 퍼니시만 한다고. 아 그래요? 하루 종일 풀 깎기 시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부대가 이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네, 아 커미서리에 왔어요. 대형 슈퍼 같은 데로 보시면 돼요. 야, 물이 이게 지금 몇 개 들어있는 거야? 이게 안에 한국 돈으로 24개 들어있는데 500ml 한 2,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야 엄청 싸네. 이러면 여기는 비싸요. 그래도 싸요 바깥에보다. 그래도 싸요. 예. 이게 뭐 1,500 되게 싼 거지 호박 하나가. 이게 싸요. 파운드당. 아 파운드당 원 파운드가 예. 그래도 싸다 바깥에보다 싸요 그래도. 이런 스낵 같은 경우도 바깥에 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여기가 네, 드디어 정말 제가 제일 궁금한 곳에 왔는데 고기. 야 이게 지금 스테이크 용인데 리바인데 이렇게 두껍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거의 지금 1kg 정도가 스테이크 리바이 스테이크인데 1kg예요. 1kg가 지금 17불 정도,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더 무겁다. 이건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운드당 5.9 유닛 파운드. 이게 3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1.5kg 정도 되는데 15불 정도, 14.66불. 그러니까 한 15,000원. 참. 그래서 미국 애들 이렇게 뚱뚱하구나. 야, 고기가 엄청 쌉니다.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 부위인데, 야 이것도 8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한 800g 나가는 것 같아요. 네, 티본 스테이크 이거는 7.4불. 엄청 커요.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하네요. 이게 이제 보통 국거리를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4불 정도. 3.8불이니까 한 4,000원 정도. 어우. 돼지고기 볼까요? 돼지고기가 이게 이제 돈가스하고 할 때 쓰는 건데, 야, 이것도 지금 한 500g 정도 되는데, 1,500원, 1,600원 정도 밖에 안 하고요. 어우. 이거 한 덩어리가, 이거 하나가 한국 돈으로 10,000원 좀 넘어요. 엄청 싸죠? 야. 이게 이제 한국에서 그 불고기 감으로 쓰이는 부위래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5kg 더 되는 것 같은데 엄청 무거운데 1.5kg가 지금 한 10,000원 정도. 야 이거 돼지고기. 야 돼지고기. 이거 뭐 3,500원 4,000원 이 아우. 야 엄청 쌉니다. 야, 연어도 이거 한 한돈 한 7,000원 정도. 어우. 네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로 하겠습니다. 아내랑 먹으려고 네, 립 아이라는 샀고요.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이게 지금 파운드로 돼서 제가 자꾸 킬로그램으로 계산 잘 안 되는데 거의 1kg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무게가. 근데
한 15불 정도 하니까 15,000원, 16,000원. 와이프가 좋아하겠어. 네, 이런 다우니 이런 거. 이거는 거의 2.7리터니까 거의 3리터 정도 되는데 가격이 한 14,000원, 15,000원. 야, 뭐 세제고 뭐고 뭐. 네, 여기 그 슈퍼 오니까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쪘는지 뚱뚱한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포션도 너무 크고. 아, 여기도 가격이 너무 싸서 저 웬만한 자제력이 없으면은 이 식탐을 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살이 찔 수밖에 없네. 그렇게 먹고 또 운동하고 얘네들 보면 아우. 네, 우유도 이게 한 2.84리터니까 3리터 가까이 하는 게 5,000원. 엄청 싸죠? 네, 치즈도 뭐 이런 게 하나 2,500원. 이게 한 453g인데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 하네요. 4,000원, 4,500원. 네, 오렌지 주스. 예. 무거워. 이게 3.8kg, 거의 4kg가 되는데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 와.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1.42리터, 거의 1.5리터죠. 3.5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이것도 한 4,000원 정도.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까롤라, 예, 까놀라 오일이 이것도 거의 4리터 정도 돼요. 3.79리터니까 이게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8,000원. 아, 이게 뭔가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재롱을 부리면서 도네이션 하려고 어려운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부류토끼 뭐 이런 거 한 도네이션 이벤트 하는 것 같아요.